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류세와 6차 대멸종이라는 주제이죠. 이 주제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거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6차 대멸종의 실체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죠.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구분합니다.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포유류가 번성한 신생대처럼 말이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류세입니다. 인류세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 노벨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화학자 파울 크리천이 처음 제안했어요. 인류세란 간단히 말해 인간의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지질학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의 생태계, 대기, 해양, 심지어 지질학적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자연적 사건들만이 지구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이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1950년대 이후 인간은 핵실험으로 지구 곳곳에 방사성 물질을 남겼고 플라스틱을 받아와 육지 구석구석에 퍼뜨렸으며 대기에는 이전에 없던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했습니다. 이제는 북극의 빙하 속, 심지어 깊은 심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2016년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채취한 갑각류의 몸에서 플라스틱 섬유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어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사는 생물도 인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인류세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후반을, 다른 이들은 1950년대 이후 대가속 시기를 인류세의 시작으로 봅니다. 대가속이란 인구 증가, 자원 소비, 기술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를 말하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핵실험이 실시된 날을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확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같은 새로운 물질의 대량 생산,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 등을 그 증거로 제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만든 인공물의 총 질량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질량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만든 모든 건물, 도로, 기계, 플라스틱 등의 총 무게가 지구의 모든 생물을 합친 무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세의 실체이죠. 그리고 6차 대멸종은 인간의 손에 의해 촉발된 생물의 대규모 멸종입니다. 지구 역사상 생물종의 대멸종은 이미 5번 있었습니다. 이를 빅5 대멸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은 약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 말기에 일어났어요. 지각운동으로 온실가스가 감소하고 장기간 빙하기가 도래했으며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해양생물이 거의 멸종했습니다. 이때 전체 생물종의 8%가 멸종했죠. 두 번째 대멸종은 약 3억 5,890만 년 전 고생대 대봉기 말기의 멸종기입니다.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며 대기가 산성화되었어요. 이 두 번째 대멸종으로 지구상의 생물 약 75%가 멸종했죠. 세 번째 대멸종은 가장 규모가 컸던 대멸종입니다. 시기는 약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륜기 말기였어요. 대륙의 지각변동으로 초대륙이 형성되고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화산활동, 이산화탄소 증가, 산소 농도의 급감, 산성비 오염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구상 생물 96%가 멸종했는데 그래서 이를 데모살이라고도 부르죠.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 140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기입니다. 대륙이 분열되고 해저화산의 폭발, 이산화탄소 증가, 온실화와 오존층 파괴, 산소 농도의 급감으로 빙하기가 도래했어요. 이때 지구 생물 중 약 80%가 멸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멸종은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에 발생했어요. 우주에서 날아온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전 지구적 환경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충돌 당시 발생한 극심한 고온과 독성 물질, 전 세계를 덮은 먼지로 인한 급격한 온도 하락, 연이은 지각활동 및 해일로 인해 당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조건으로 인해 공룡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종 전체의 약 76%가 지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운석 충돌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지금 시대의 종 소멸 비율이 지구 본래의 자연적인 멸종 속도보다 최대 1000배까지 빠르다고 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매년 몇 종 정도가 자연스럽게 멸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추정에 따르면 매일 여러 종이 지구에서 영영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환경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약 50년 동안 전 세계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약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백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환경 파괴가 계속될 경우 이 목록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활동이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농경지를 늘리기 위해 숲을 베어내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습지를 메우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를 훑어버렸어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지를 잃고 생존할 수 없게 된 거죠. 6차 대멸종의 주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외래종 침입, 오염, 그리고 남획이에요. 이들 모두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먼저 서식지 파괴는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매년 약 1000만 헥타르의 산림이 농업, 도시화, 기반시설 건설 등을 위해 사라지고 있어요. 이는 매분마다 축구장 30개 크기의 숲이 사라지는 셈이죠.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라 불리지만 지난 50년 동안 그 면적의 2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인간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다 보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기후 패턴이 극단적으로 변동하고 있죠. 어떤 동물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없게 되고 먹이 사슬이 무너지고 결국 멸종에 이르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침입종도 문제예요. 사람의 무역과 이동으로 전혀 다른 대륙의 생물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토착종을 몰아내고 있거든요. 호주의 사탕수수 두꺼비 사례가 유명합니다. 1935년 호주 정부는 사탕수수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사탕수수 두꺼비를 도입했어요. 그러나 이 두꺼비는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어 호주의 토착 포식자들이 그들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탕 두꺼비는 천적 없이 번식하여 현재 호주 생태계의 악몽이 되었죠. 거기다가 오염은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히 심각한데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죠.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도 있어요. 2018년 필리핀에서 사망한 향유고래에 의해서 6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획은 많은 종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현대적인 어업 기술로 인해 해양생물종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남획되고 있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어장의 약 33%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 남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몇 종 사라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인간의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생물들은 단순히 귀엽고 예쁜 존재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톱니바퀴거든요. 6차 대멸종은 단순히 몇몇 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 생태계 전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이죠. 먼저 생물 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생태계 서비스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식량 생산, 물 정화, 기후 조절, 질병 통제 등을 포함해요. 각 종은 생태계에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며 한 종의 멸종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면서 식물의 수분을 돕는데 꿀벌이 사라지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량 위기가 발생해요. 우리가 먹는 식량 중 약 75%가 동물 수분 매개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벌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벌 대멸종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어요. 또한 생태계의 회복력 감소는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도 연관됩니다. 서식지 파괴로 야생 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에볼라, 사스 같은 질병들이 그 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산림 파괴와 같은 토지 이용 변화는 새로운 전염병 출현 위험을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산호조가 죽으면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서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조 달러에 달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결과는 식량, 물, 공기 등 인간의 기본적 생존 자원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6차 대멸종을 초래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도 있어요.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먼저 보전 지역 확대가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현재는 약 15% 정도만이 보호되고 있죠. 최근 환경 연구자들은 핵심 생물 다양성 지역만 집중적으로 보호해도 대량 멸종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러한 핵심 보호 지역은 지구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요. 유기농업, 혼합농업, 농림업 등의 방식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해양 보호 구역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도 중요하죠.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기후 변화 완화와 생물 다양성 보전 모두에 도움이 돼요. 거기다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사용 감소, 재활용 확대, 제품 수명 연장 등을 통해 자원 소비와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답을 함께 고민하고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 모두가 지구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